올 연말이면 국내 스마트폰이 도입된 지꼭 5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인기 절정이었던 PC방. 하지만 요즘은 도심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게임을 즐기는 탓도 있지만 스마트폰에 손님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휴대폰이랑 당연히 연계되다 보니까 뭐 PC방 잘안 가게 되네요. 실제 부산 지역 PC방은 아이폰과 갤럭시가 출시된 지난 2009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업소 수가 줄었습니다. 5년 전 정점을 찍었던 전국의 PC방 수도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은 은행 영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마트폰 뱅킹이 가세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입출금 거래가 최근 5년 사이 75%를 넘어섰습니다. 때문에 시중은행은 올 들어 84곳의 점포를 폐쇄했고, 지역은행도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위력은 음악 CD를 취급하는 음반 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음원을 내려받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 형태가 정착되면서 시내 대형 할인점 3곳도 잇따라 음반 코너를 철거했습니다. 음반이나 DVD 부분을 찾는 부분이 급속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장도 마찬가지로 작년 6월달부터 저희 매장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많이 축소되고 없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유통구조와 서비스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 스마트폰의 대중화. 앞으로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